AI가 꺾이지 않는 이상 반도체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고 AI는 앞으로 몇 년간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화학 쪽의 연결고리보다는 2차전지 쪽이 좀 살아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도 2차전지 전반적인 부분과 같이 좀 궤를 같이 하셔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10일 네. 총선이 있게 되고 네. 그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에 네. 따라서 앞으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이제까지 이제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저 PBR주들의 어떤 급등이 나왔는데 네. 요즘 보면 기관들의 차익이 네. 상당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후에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쪽을 바라보고 판다 봐야 될까요? 아 사실 저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혼자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이거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관심 없더니 드디어 뭔가 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점점점 이 총선이 가까울수록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총선용이 부디 아니기를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에서 기관은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일단은 그래도 수익 난 건 좀 털어놓고 보자 라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우선은 모든 것들은 진짜 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회의를 중간에 또 5월달에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으로의 증시 흐름 일단 이 저 PBR 주들이 좀 꺾인다고 했을 때 이제까지 뭐 주도주라고 말할 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을 그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들었던 하나의 테마라고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꺾인다고 했을 때 한국의 증시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다들 걱정이 좀 많아요. 예, 이게 만약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면은 이렇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기관들도 기관들이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참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밸류업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과거에 밸류업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들어와주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거의 한번 퀀텀 점프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만일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나올 실망 매물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되게 좀 벌써부터 좀 생각하면 겁이 나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만일 물량이 나오면은 사실 지수가 떨어져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만약 어떤 정책을 그렇게 큰 정책을 증권 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고 했었는데 수행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우리나라를 봤을 때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게 중간에 말 정치적으로 안 한다 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진행이 참 차곡차곡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만일 치닫게 되면은 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매물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죠. 미국 시장에 아니면 대외 일본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차별화돼버린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좀 외나무다리 걷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대만의 그 TSMC 네. 이 지진 후유증 요것 네. 때문에 이제 좀 말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그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해가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주가 어쨌건 이제까지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것이 계속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번 반도체를 살린 유일한 키워드는 AI거든요. AI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반도체가 뜨지를 못했어요. 반도체 시장 언제 좋아지나라고 했는데 AI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 다 떠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스타 기업들이 나온 건데 TSMC 말씀하셔가지고 TSMC 시간에 보니까 다행히 마이너스 0.21%네요. 거의 뭐 보합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지진의 피해가 이제 회사에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참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좀 재해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긴 있지만 TSMC도 충분히 좀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TSMC가 좀 그래도 같이 삼성이랑 좀 경쟁 구도를 만들어 줘야지 그래도 삼성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진과 관련된 TSMC 이슈는 단기적인 이야기로 좀 끝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저는 갈 수 있는 구간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 AI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대단한 기업들도 아직 AI에 발을 담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AI에 좀 발을 담궈버리면 분위기가 또 한 번 더 두 번째 웨이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AI가 꺾이지 않는 이상 반도체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고 AI는 앞으로 몇 년간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지금 약간 계속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네.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네. 기관은 또 팔고 있고 네. 개인들도 좀 팔고 있고 지금 어떤 그 관점으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봐야 될까요? 일단 하이닉스를 주가 이렇게 끌어올린 건 AI HBM이죠. HBM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AI 그리고 HBM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게 보고 있는 게 AI라는 똑같은 이슈만 봤을 때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슈팅을 걸었고 상승을 충분히 했습니다. 영향을 받았고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며칠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그때 이제 사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위로 한번 팡 튄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튄 시점이 그날이 이제 주주총회 한 날이었고 그날 이제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에다가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이제 영어를 딱 쓰고 자기가 사인했다 라고 하면서 그날 거의 뭐 잭팟을 터뜨리면서 그때부터 올라가가지고 사실 저는 그날 이게 오버슈팅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건 오버슈팅이다.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올라간 자리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당일은 오버슈팅이었지만 매물대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HBM에 이제 들어갔고 단 현재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넘어서 이게 수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AI를 넣은 갤럭시 S24가 잘 팔렸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잘했던 D램이 드디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실적 보니까 낸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새로 하고 있는 것도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또 파운드리 얘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나왔을 때 파운드리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파운드리는 뭐 TSMC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업 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전자 이번에는 반드시 간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9만 전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꼭지 아니겠느냐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9만 원대에서 네네네. 물리신 분들 네. 그때보다도 실적 안 좋은데 네. 그때 이상의 가격이 과연 갈 수 있겠느냐 네.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 실적과 연결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주면 사실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실적만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못 갔잖아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보다 이제 찍혀있는 숫자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형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다른 거는 확실히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이런 AI 열풍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최근에 전 세계를 핫하게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 쪽에 삼성전자가 좀 발을 담궜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기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개인들 매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는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만약 혹시 매도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놔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잠깐 드리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됐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그래봐야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냐 뭔가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좋아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무겁죠. 일단은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오늘 종가기준으로 84,500원인데 이게 뭐 16만원 가겠어 24만원 가겠어 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급등 몇백 퍼센트 수익 나는 그쪽에 너무 우리가 시선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 보면은 엔비디아 뭐 10년 전에 메소스 몇백 프로 비트코인 몇백 프로 이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그런 수익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말 예를 들어서 50%만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하더라도 에이 딴 거 한 100%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심리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소부장 쪽 매수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전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는 게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낙수 효과로 떨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정도 기간이 만약 감내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소부장 괜찮다 봐요. 지금 소부장 쪽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 근데도 그 정도 기간이 감당되시는 분들은 저는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에 많이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좀 버티시기가 쉽지 않다.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코스닥 쪽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은 그래도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김선영 대표께서 네. 좋게 보고 있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섹터 같은 네.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뻔한 것부터 네, 반도체 뻔하게 이제 반도체 무조건 포트에 넣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은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생각하고 비중이 크지 않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분할로 조금씩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비중이 30%가 넘어가면은 아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저는 최근에 바이오가 최근에 좀 이제 이 턴이 좀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제가 이걸 한번 소설같이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주주 친화 정책을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식 분할, 스플릿. 주가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스플릿을 주식 분할을 한번 해서 단가를 떨궈버리면 그것조차 또 주주치사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이 보여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컴백하셨고 또 이제 아들까지 또 컴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주들 조금 최근에 좀 눈여겨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자로 말씀을 뭐 물어보시면 저는 뭐 당연히 이제 2차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쪽 라인들 세 개 일단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디스플레이. 좀 디스플레이가 좀 괜찮을 거라 보는 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 아무리 봐도 AI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AI라고 하면은 뭐 XR, MR 다 들어가, AR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되게 높은 사양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반도체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로 기계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 기계를 또 우리가 보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글래스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디스플레이가 아주 크게 움직일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은 디스플레이까지 총 네 가지 업종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 내에서 좀 우리가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진 않아가지고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되게 핫한 것들 있잖아요. 세경화이테크, 뭐 비아트론 이런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쪽 섹터들로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그 포스코홀딩스가 네. 상승이 좀 나와져서 반등이 네. 좀 나와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화학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도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LG화학. 네, 네. 이건 뭐 아무래도 그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또 화학과 관련해 가지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쨌든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되게 아쉽죠. 그냥 LG엔솔 이제 상장 예, 분할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었으면 사실 제일 좋았었던 기업인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전 무조건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
참 어려운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뭐 2월달부터 지금 계속 뭐 2, 3, 4 쭉 지금 주가 계속 하락을 면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미 뭐 40만 원대 깨지고 39만 4천 원, 오늘 또 40만 원 또 회복을 못하고 끝나버렸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추세상을 봤을 때 LG화학은 이게 참 돌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뭔가 이슈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쪽이 뭔가 살아나게 되면 뭐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신호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것도 사실은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 역량으로 이제 LG화학 주가가 좀 터널하는 데서 올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저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주 반등. 요게 뭐 중국의 태무나 뭐 알리성장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화가 좀 돼가지고 요게 좀 이슈로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가형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영향을 오랜 기간 동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화학 쪽 업종을 살릴 만한 큰 이슈가 현재 부재한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LG에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좀 이어지지 못하고 LG엔솔도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도 전반적으로 좀 쉽게 흐름을 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사실 지금 도망갈 시점도 아니라고 봐요. 이제 지금 이게 거의 대바닥권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올해 초에 어떤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동안 봤을 때 이게 사실 차트를 1년으로 놓고 보면 쭉 흘러들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LG화학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LG엔솔 나가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진짜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가지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조금 작년 초에 좀 살아나는 분위기여서 그때 좀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역시나 같이 이제 2차전지 망가지면서 같이 내려온 거라서 LG화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화학 쪽의 연결고리보다는 2차전지 쪽이 좀 살아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도 2차전지 전반적인 부분과 같이 좀 궤를 같이 하셔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단기간 내에 반등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솔직히 저는 LG화학 딱 누가 물어보면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뭔가 투자 매력도는 좀 올라간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같은 업종 내에 놓고 봤을 때 LG화학을 뭐 매수할래 예를 들어서 뭐 딴 걸 매수할래 하면은 LG화학은 조금 차선책으로 놓고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높여가시기에는 지금은 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LG화학은 관심주에 놓고 좀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시고 난 지금 없어 근데 LG화학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분할로 조금씩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큰 물량을 한 번에 담는 거는 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LG화학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LG 엔솔, 네. 그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가 네네. 본격적인 반등의 어떤 네. 시작이 아니겠느냐라고 네네네.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LG 엔솔 이번에 저 실적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해석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그 IRM 네네. 그 보조금 빼면은 적자다 네.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보조금 빼면 적자인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뭐 제일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조금을 빼고 이제 흑자면 사실 제일 좋죠. 근데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흑자를 돌릴 수 있으면 사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게 보조금 빼면 적자다라는 거를 나쁘게 그렇게 부각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LG엔솔이 보면은 지금 뭐 2분기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좀 최근에 내용을 좀 보니까 IRA, 뭐, AMPC, 이거에 따른 세제 혜택이 1,889억인데, 이거 빼면은 영업적자가 316억 적자가 기록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를 보니까, 뭐, 삼성증권이 보니까 3,609억 원 정도로 기대치가 5,170억인데, 이걸 밑돌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판매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레깅이 심화되는 점이 뭐 시장 기대치 하회 배경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부분만 봤을 때 조금 이게 좀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엔솔은 2분기 때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전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뭐를 봤냐면 이거 1분기 아니면 2분기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이게 딱 나와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1분기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좀 바닥을 만들어줄 만한 실적이라고 좀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예상치보다 만일 조금 더 괜찮은 실적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좋은 이슈로 주가가 좀 반등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LG 엔솔은 저는 오히려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오케이.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그 이 반도체, 작년에 그 반도체 뭐 진짜 SK하이닉스 이러다 부도 나는 거 아니야라는 네, 걱정을 맞습니다. 할 때가 네. 사실 최저점이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때 사서 버텼던 분들이 사실 지금 돈을 크게 버는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저도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게 심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딱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되게 100% 공감합니다. 오히려 전 최근에 이제 사실 계속 지난번 방송 때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매수를 드렸었어요. 근데 채팅창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밑에 리플 분위기가.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차전지 쪽으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공부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쨌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사이에 걸었잖아요. 나머지 반도체 기업.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항상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K하이닉스 백날 치킨 게임이라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치킨 게임 끝나고 삼성전자의 마켓 쉐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2차전지도 사실 지금 보면은 뭐 LFP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게 이 업종이 작년 정도부터 핫했잖아요. 이게 핫한 지 얼마 아니 이게 5년이 안 됐어요. 3년도 안 된 업종이에요. 그만큼 이제 신생 업종이라 보면 되는데 처음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제 저는 적정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도 마찬가지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그전 오히려 2025년도 내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EV 전기차와 이제 ICE 내연기관차에 들어간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는 이 보조금을 빼더라도 일치되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는 이게 다시 한번 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좀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좀 비중을 담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에코 그룹도 좋고 포스코 그룹도 좋고 그리고 LG엔솔도 좋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어려울 때 어렵지만 손이 좀 나가야지 그게 나중에 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네, 이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도 성향이라든가 또 호불호에 의해서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이 다 나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